애를 자전거를 가르치는데 와 세발 자전거 어차피 뗄 건데 두 발부터 세 다섯 살짜리한테 그럼 걔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겠죠. 그리고 걔가 다치다가 울면서 포기해요. 걔한테 뭐 그럴 거예요? 넌 너무 의지가 약해서 두 발 자전거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포기합니다. 많이 포기했죠. 그리고 자주 결심하고 다시 자주 포기합니다. 그리고 요요의 길로 돌아가시죠. 요요도 있지만 뭔가 후회와 그리고 자신을 약간 갉아먹어. 나는 의지도 약하고 다이어트 시작해봤자 맨날 포기하고 이렇게 계속 밑으로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그렇게까지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그거를 오늘 제가 우리 현실에 대입하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갖고 왔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이에요. 시간 때문에 많이 포기합니다. 그죠. 이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식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죠. 운동이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통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죠. 야근하면 플러스. 근데 일단은 그거 제외하고 9-6를 한다고 쳐봅시다. 6시에 퇴근을 해서 집 근처에 헬스장을 끊었다 아니면 집 근처에서 운동을 하든 회사 근처에서 운동을 하든 어차피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 근처에 회사가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냥 넉 잡고 1시간 칩시다. 그럼 7시에요 운동 1시간 한다고 칩시다. 8시에요 우리 가서 밥 먹어야죠. 밥 먹고 씻고 이러는 거 1시간 칩시다. 9시 보통 몇 시잖아요? 한 11시 반쯤? 그냥 10시에서 12시 사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난의 회사 생활을 마치고 우리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여가 시간에 몇 시간이에요 지금? 1시간에서 많아야 3시간이요. 그것도 우리 잠을 줄여가면서 깐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못 쉬고 제대로 즐기지 못하니까 결국엔 스트레스가 쌓여서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쳐내버리는 게 뭐예요? 운동. 딸차! 하면서 이렇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별로 오래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해결 방안은 일단 너무 운동에 목을 매실 필요는 없다. 일단은 우리가 다이어트에 적응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방법 운동이 취미가 되는 거예요. 운동이 여가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가능해. 여기 가능한 인간들이 몇이 있지만 그게 몇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동이 너무 고달프고 뭔가 내 삶을 방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운동을 조금 배제하시고 식단으로 먼저 하신 다음에 하시다가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도전을 해가면서 내가 여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날을 확보해두면서 그리고 약간 그 시간을 확보해두면서 점점 운동을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운동이 그래도 내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회사 안 나가나요? 아니죠. 집에 안 돌아가요? 아니요. 안 씻어요? 아니요. 그런 것처럼 운동도 우리 생활이 되게끔 거부감 없이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운동. 시간 했는데 또 운동이에요? 내가 운동 얘기했잖아. 하지만 운동은 또 있습니다. 시간도 잡아먹으면서 운동을 안 한 이유가 또 있어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풀린다는 걸 과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엄연히 따지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뭐. 그죠. 우리가 스트레스 원래 안 받던 사람이면 운동으로 스트레스 받아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스트레스 안 받아요. 맥스로 항상 차있죠. 그렇죠. 9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죠. 참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또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씻으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스트레스가 풀리지만 씻으면서 스트레스 받으시죠. 아 너무 귀찮아.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가 거의 맨날 이 인간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쌓이다가 쌓이다가 폭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운동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요점이겠죠.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저강도 운동으로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고강도 운동이 아무리 살이 빠지고 효과적이어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고강도 운동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강도의 운동으로 인한 피로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스트레스에 좀 무감각해질 때까지 조금 저강도 운동으로 좀 더 건강하게 스트레스하고 피로를 덜 받으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야죠. 일단 안 좋은 게 너무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면서 막 우리 몸에 스트레스도 막 불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동기부여로 그 스트레스를 잠시 누르고 있다가 동기부여가 없어졌어. 막 이렇게 누르다 갑자기 이게 없어졌어. 그냥 혼란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차례인가? 드디어 날아오르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주위의 관심이에요. 저는 주위에서 저 다이어트하는 거 모르는데요. 꼭 그렇지 않더라고. 이게 관심이 남이 갖는 관심 말고도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주위를 살피면서 관심을 갖는 것까지 포함돼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뭐
많잖아요. SNS, 응. TV, 유튜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뭘 하죠? 비교. 비교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강박관념이 생겨. 나도 다이어트 저렇게 해야 돼. 제가 앞에 두 가지를 설명드릴 때 가장 큰 핵심이 뭐였어요? 스트레스. 다이어트를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 주위의 관심으로 인해서 악세를 밟게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빨리 빼야 되니까.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내가 다이어트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럼 이 사람들 알게 모르게 나를 압박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나를 압박해요. 맞다. 땡땡씨 다이어트하지. 그러면 이거 먹어도 되나? 그냥 맛있게 먹으려다가. 그냥 먹어도 되지. 맛있게 먹으면 양 칼로리라 했다. 그런 말은 왜 이러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관심을 주고 관심이 너무 투머치요. 그 있잖아요. 우리가 식물 키울 때 그 아스팔트에 자라는 잡초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막 관심을 주고 막 밟고 지나가도 잘 살아남죠. 맞아요. 아주 무럭무럭하게 잘 자라요. 집에서 키우는 여리여리한 식물들 얘네들은 어떻죠? 관심 많이 줘도 죽어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포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섬세합니다. 정말로 딜레컷입니다. 오! 고구마 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약간 주위의 관심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들 속에서 자신을 조금 격리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덜 관심을 갖게끔 그리고 남이 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강박관념이 생기고 그 강박관념이 내 다이어트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별로 효과도 별로 없지 않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지금 시작도 못 하시잖아요. 포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유지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과를 신경 쓰면 안 되죠. 애를 자전거를 가르치는데 와, 세 발 자전거 어차피 뗄 건데 두 발부터 세. 다섯 살짜리한테. 그럼 걔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겠죠. 그리고 걔가 다치다가 울면서 포기해요. 걔한테 뭐 그럴 거예요? 넌 너무 의지가 약해가지고 두 발 자전거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그런 애한테 달래면서 보조바퀴를 달아줘야죠. 누구 잘못이에요? 옳은 잘못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두 발 자전거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보조바퀴를 달아줘야 돼. 보조바퀴를 달았을 때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보조바퀴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이어트가 지지부진하더라도 키로수가 별로 안 빠지더라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내가 다이어트에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포기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